중국에서 연중 가장 큰 정치 행사가 양회인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리다 보니 특히 수도 베이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까다로운 격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성혜란 기자가 3주 자가 격리기를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선양공항 착륙과 동시에 방호복으로 무장한 중국 세관 직원이 기내로 들어옵니다.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들은 일제히 세관 직원의 통제 아래 이동하고 차례로 간이검진소에서 핵산검사도 받습니다.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입국 4시간 뒤에야 도착한 격리 호텔. 호텔방 문 앞에는 외출을 막기 위한 탁자가 놓이고 하루 3번 제공되는 중국식 식사로 끼니를 때웁니다. 이렇게 격리 6일 만에 처음으로 이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문 밖을 나섰습니다. 격리 중 문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순간은 혈액 검사와 핵산 검사를 받을 때뿐. 격리 내내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2번씩 체온을 알려야 하고 시간을 어길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습니다.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14일간의 격리에서 풀려나 다시 향한 션양 국제공항. 비행 1시간여 만에 도착한 베이징에서 또 다른 격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 방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이동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집 앞에는 외출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고 머물렀던 지역과 격리 기간이 적힌 자가 격리 통지문도 함께 붙습니다. 세 번째 핵산 검사까지 마치고 나서야 중국 도착 23일 만에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양회 기간 중국 당국은 대내외의 방역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여규 입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린성 등 지역 내 산발적인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양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국 통제 등이 해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